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특별 공연으로 후끈 달아오는 대학 캠퍼스. 그들만의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장 한켠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한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은밀하게 폐쇄된 이곳은 다른 곳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흥에게 온듯 몸을 흔드는 학생들 하며 야광봉을 들고 문 앞을 지키는 요원도 눈에 띄는데요. 운동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수많은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학 축제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한대요? 클럽은? 네? 클럽은? 아, 클럽? 이거 언제 오세요, 클럽은? 축제할 때. 아, 축제 기간에? 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긴 기다림도 감수하는 학생들. 예. 대학생들의 공간이 이곳에서. 그런데 당당히 줄 서 있는 좀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몇 학년? 1학년? 아, 고등학생들이 지금 왔어요. 얼마나 왔어요, 온지는? 3년마다 왔어요. 3학년부터. 클럽이 이런 게 좀 익숙하나요? 재밌어요. 자, 처음이 아니라는 두 소녀는 제법 익숙한 몸짓으로 대학생 언니, 오빠들 틈에서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실제로 축제 현장 곳곳에서 청소년들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입장이 너무 자유롭네요. 하나 물어보려고. 아니, 어디 학교예요? 중학교 다른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와요. 대학교 축제,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예. 대부분 뭐 하러 와요? 이런 경우는 응. 대학생이들 술도 줘요. 네? 대학생이들 솔직히 본인들도 마셔본 적 있어요? 예, 마셔봤어요. 본인도 마셔봤어요? 네. 어디서? 친구들이랑. 밤이 되면서 하나 둘씩 생겨난 대학 내 주점은 이미 100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서 몰래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만들어놓은 성인들의 음주 문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대학생들은 그들을 어떻게 막을까요? 요즘 이 학내 음주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검사를 좀 하세요. 검사요? 검사는 안 하세요? 차별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별이라는 게? 다른 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주변에 대학교 안 다녀도 별로 왔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막아버리면 좀 말이 안 돼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도가 좀 과해지면 문제인데, 옛날처럼 막연히 물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런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들의 문화라고 말하는 대학교 축제.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말이야. 학교는 피해 다녀야지. 보고 배울 게 없어. 저기 없어. 하지 학교 땅이란 부지 안에는 다술집이야. 다술집. 동네까지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다. 이게 대학생들 보면 대부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런 거. 아, 중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런 거. 그럼 보면 어때요? 빨리 대학교 가고 싶어. 지금이 걱정이네요. 노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도넘은 대학 축제. 이제 더 이상 대학생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를 더 이상 인정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네.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당뇨병도 당뇨 그 자체지만 사실 당뇨와 함께 찾아오는 합병증이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심하면 실명에 이른다든지 또 족부 궤양에 의해서 절단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를 잘 다스려서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당뇨에 좋은 해독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네요. 열심히 운동 좀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운동 필수입니다. 당뇨하고 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운동 격하게 못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해요. 요즘 그가 푹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해독수입니다. 제 당을 내려주는 아주 생명의 물입니다. 그의 당뇨를 다스려 건강한 식습관까지 선물해준 해독수. 바로 명월초수인데요. 당뇨의 탁월해 당뇨초라고도 불리우는 명월초.
진시황이 찾으라고 했던 불로초가 이것이라는 설도 있지요.